네, 굿모닝 뷰도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네 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줄어들었습니다. 매출액은 20%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이 32% 하락하면서 수익성은 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상대적으로 저마진 제품인 진단키트와 램시마 등의 매출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매출 자체는 미국향 진단키트 수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실적을 견인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 바이오 시밀러는 여전히 순항을 하고 있는데요. 램즈마와 트룩시마, 허주마 등 주요 바이오 시밀러 제품들이 유럽에서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또 이 신규 바이오 시밀러 제품 확대와 시장 확대를 통해서 오는 2025년까지 바이오 시밀러 규모를 3배 이상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다만 일단은 수익성을 더 끌어올릴 수 있을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게임주들의 실적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표 대형 게임사인 크래프톤과 넷마블도 어제 나란히 실적을 발표했는데 두 기업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먼저 크래프톤은 시장 전망치를 2배 이상 웃돌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률은 무려 60%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 배틀그라운드 IP 매출이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크게 늘면서 실적을 견인했고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고 하는데요. 올해 안으로 신작 두 종을 출시할 예정이고 또 크레이트 언, 이 C2E 사업도 본격화하면서 제페토 운영사인 네이버 Z와 합작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주가는 신저가 수준에서 좀 반등이 나오게 될지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반면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신작 부재와 기존 게임의 매출 하락으로 인해서 1분기 영업 손실 119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2분기 이후에는 신작 출시가 본격화될 예정이지만 이 수익성 개선은 하반기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게임주들에 대한 오늘 시장의 반응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배터리 파트너사로 SK온을 낙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두 회사가 조지아 배터리 신공장 건설에 대해서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배터리 공장은 전기차 50만 대 생산 규모인 연 40기가와트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고 3조 원 규모의 투자 금액을 투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새벽에 현대차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때 이 조지아주 전용 전기차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라는 속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SK온이 여기에서 생산될 아이오닉 7과 EV9 등의 배터리를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SK온은 현재 조지아주에서 공장 한 곳을 가동을 하고 있고 현재 3공장까지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앞으로 두 곳을 더 늘릴 수도 있다는 전망들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를 통해서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 밸류체인을 완성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의 움직임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도시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IT 부품 업체들의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이 중국 도시 봉쇄에 따른 영향으로 올해 1분기 스마트폰 생산 대수가 전분기 대비 12.8% 감소했고 2분기에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기판, 카메라 모듈 등을 공급하는 국내 부품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LG 디스플레이는 벌써 1분기 실적 부진의 핵심 요인으로 중국 봉쇄를 꼽은 바 있는데요. 약 10곳의 협력사들이 한 달간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삼성전기와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애플의 출하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들 기업들 또 앞으로 2, 3분기 실적 전망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 뉴스 4가지도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굿모닝 뷰 김도원이었습니다.